강원도 교육청이 학업 성취도 진단을 위한 진단 평가를 올해 7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 강원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년 초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도 교육청이 불필요한 진단 평가를 실시해 교사 부담을 가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초학력 진단과 평가 정책을 위해 모든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공론화 기구를 설치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